우리 똘똘이입니다. 우리 똘똘이는 이틀 전 광주시 동물보호소 캠페인에 나갔다가 입양을 가지 못해서 구독자님들의 십시일반의 마음을 모아서 해외 입양을 보내기로 했어요. 그래서 쉼터로 왔고요. 우리 똘똘이는 비록 앞발에 장애가 있어요. 다리가 꺾인 채로 뼈가 굳어서 치료를 할 수가 없이 이 상태로 지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어요. 하지만 이제 걷는 게 다른 아이들처럼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살짝 접니다. 그래도 우리 똘똘이 절대 기죽지 않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. 우리 똘똘이는 여자 4살이고요. 믹스. 네. 몸무게는 8kg입니다. 굉장히 성격이 밝고 명랑하고 또 당돌해요. 그래서 어느 집으로 입양을 가든지 가족들에게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될것 같아요. 우리 똘똘이 원래는 보호소에서는 이름이 희죽이었는데 또 입양문이 왔다가 또 이렇게 무산되고 또 버려져서 이렇게 사고로 앞다리까지 이렇게 장애를 낳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얄궂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똘똘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. 그래서 이름 바꾸니까 또 구독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또 입양을 보내자고 해서 이렇게 우리 쉼터로 오게 되었어요. 우리 똘똘이 비록 장애가 있지만 항상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큰 아이 작은 아이 가리지 않고 잘 어울려 지냅니다. 우리 똘똘이 너무나 애교 많고 사랑스럽죠. 비타민 같은 우리 똘똘이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